시험 볼 때는 이거 못 보고 지금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 멘트는 들리는데 시험 볼 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실컷 보셔야 돼. 자, 시험 코스는 A, B, C, D 네 개의 코스를 하나의 코스 랜덤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시험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험 코스는 여긴 아니에요. 시험 코스까지 내가 끌고 갈 거예요. 네. 그거 설명을 할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1번이다 친구가 2번이다 근데 학원에서 코스를 정할 거예요. 여기서 딱 해서 눌러봐서 A가 나왔다 그러면 1번인 사람 본인이 1번을 A를 하는 거고 친구는 B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오거든. 그러면 D가 여기인데 네. 가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B코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고 오고 세트예요. 만약에 본인이 2번이다 친구가 A가 걸렸다 그럼 본인은 B를 하는 거예요. 다만 C하고 A는 출발 위치가 같아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만약에 B가 나왔다 그러면 2번은 A를 하는 게 아니라 A 또는 C를 하는 거예요. 네. 위치가 같기 때문에 오산 문화예술에 관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리는 5.3에서 5.5km고요. 전체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그죠? 사고 나서 도로가 쫙 막힐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경찰들도 통제할 수도 있잖아. 시간 제한은 없어요. 다만 직선 도로 직선도로인데 뻥 뚫렸어. 차도 없어. 네. 거길 20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는 40, 50, 60 사이로 가시면 됩니다. 도로주행 코스는 50km 도로도 있고요. 60km 도로도 있고요. 어린이보호역 30km 도로도 있습니다. A, B만 어린이보호역 있고요. C, D는 어린이보호 없어요. 50km 도로는 61km에 30m를 주행하면 실격이고요. 60km는 71km에 30m를 주행하면 실격인데 자, 50km 도로도 있고 60km 도로인데 달리다가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멘트 나왔는데 초보분들은 잘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그냥 60 안 넘게 시험 보시면 돼. 보통 한 50으로 가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30km 구간은 20에서 30 사이로 31km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코스를 정하니까 여기서부터 코스까지는 감독관이 끌고 가요. 그죠? 네. 그럼 친구랑 뒤에 탔겠죠. 그죠?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1번이면 알잖아요. 그죠? 1번이면, 나 A코스구나. A코스 유튜브 좀 봐야지. 길 좀. 아유, 포인트 만개해야지. 그런 거,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2번이다. 친구 A 할 동안 본인은 끌고 갈 동안 B코스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시동은 꺼놓고 시험을 볼 거고요. 자, 차에 타면 제일 먼저 의자부터 맞추는 거예요. 의자 조절하고 맞추는 거 배웠죠 그죠? 네. 하고 핸들도 한번 잡아보고 오케이.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 핸드폰을 시험 볼 때 무음 해놓으셔야 돼요. 울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감독관이 시험 준비됐습니까? 하면 자신감 있게 네, 준비됐습니다. 대답해주면 눌러보세요. 직접 주행 시작.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죠? 예. 주행 시험을 멘트 나오죠, 시작합니다. 그죠? 멘트 나오면 시동을 걸고. 좌회전입니다. 시동 걸어주는 겁니다. 자, 멘트 나오면 시동 걸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안 내리면 10점 감점이거든요. 네. 내려주셔야 돼. 요 계기판 보이죠? 브레이크 이게 꺼져야 돼. 그러니까 내려주고 알겠죠? 네. 그럴까 잘 되지. 자, 여기 안 내리고 10점 감점입니다. 자, 이제 기어를 N까지 만드세요. N까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 도로에서 시작을 해요. 어? 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D를 놨는데 출발하려고 이제 좌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그죠? 네. 켜고 왼쪽을 봤는데 차가 와. 그러면 갈 수 있으면 못 가요. 차가 오면 못 나가죠. 네. 그러면 기어 놓고 있기 때문에 감점이 뜬다고. 그죠? 감점 되니까 중립 놓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항상. 막내기는 때는 계속 D 놓고 있었죠, 그죠? 네. 도로주행에서는 중립을 넣으셔야 돼. 왜 중립을 넣냐면 부모님 중립 안 넣으시죠, 그죠? 네. 이건 환경부에서, 국토부에서 탄소 배출 줄이라고 중립을 넣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네. 중립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잡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계기판 보이죠? N, D, 네. N, D, N. 그죠? 이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N 놓고 있다가,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힘을 빼는 거야, 이렇게. 신호대기에 차가 안 움직이니까. 힘을 빼도 차 안 움직여요, 그죠? 네. 아니, 힘을 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신호대기. 감점입니다. 세게는 안 밟아도, 세게는 밟으면 아파요. 그죠? 다리가 아프니까 세게는 안 밟더라도 살짝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 중에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발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건 괜찮아요. 신호 바뀌면 다시 받고 넣으면 되겠죠.
자, 우리 장례 기능 때도 요 좌측간 켰죠? 네. 요게 출발 신호예요, 출발 신호. 요 신호는 얼마 가서 끄냐면, 우리 장례 기능은 한 정지선 지나면 삑 소리하면 껐죠? 네. 도로지에는 삑 소리가 없어요. 삑 소리가 없으니까 알아서 꺼야 되는데, 5m 이상, 바퀴가 5바퀴 이상, 10바퀴 이내 꺼셔야 돼요. 그럼 저기, 노란 흰선 보이죠? 흰선. 주차장 네. 흰선. 네. 그 정도가 지금 7m예요. 저기가 안 보이기 전에 꺼야 되겠죠. 알겠죠? 네.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안전 확인 안 하면 갑자기 10점이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만 탁 봐요. 그럼 감독관은 모르잖아. 봤는지 하면.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봤을 때, 이 사람 본 거야? 안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남점 먹으니까 꼭 고개를 돌려서, 15도 돌려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거 없으면 다시 기어놓고 한 번 더 보면서 출발. 그래서 5m가 지나면 깜빡이를 끄고요. 우리 또 좌회전하니까 바로 좌측 깜빡이 켰습니다. 네. 핸들 돌리는 것도 한 번씩 보고요. 빨간불이네요. 진행할게요. 점수는 60km 구간입니다. 60km가 71km씩 깼다는 거예요. 직진입니다. 자, 60km 가니까 그냥 한 50 정도로 가시면 되고, 자, 주황선 넘어가면 실격이에요. 아셨죠? 네. 앞차 보면 빨간 불 보이죠? 저기 브레이크 등이에요. 아. 브레이크 꺼지죠? 네. 그럼 나도 이제 거리가 충분하면 엑셀로 가도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안전거리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실격이 됩니다. 그렇죠? 안전거리 꼭 유지해 주셔야 돼. 네. 안전거리 유지하려고 속도 좀 빠르죠? 같이 네. 속도 내면 안 돼. 알겠죠? 우리는 여기 50 정도. 자, 속도계 보는 거 잘 보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하다가 속도계를 보고 싶다, 불안해서. 네. 보세요, 눈 보세요. 네. 이렇게. 힐끔힐끔. 이렇게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방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눈으로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감독관 지시를 안 따르면 실격. 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신호위반 실격. 그 다음에 급브레이크 3번 하면 실격이에요. 좀 이따 급브레이크 한번 써볼게요. 여기 여기 잡으라면 잡으세요. 위에 손잡이. 지금 말고. 좀 이따 신호 바뀌면. 네. 몸 쏠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급브레이크, 그 다음에 왼쪽에 바늘 보이죠? 요게 네. 분당 엔진 회전소. 엔진이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요게 3000 이상 3번 하면 실격이 됩니다. 네, 그게 급출발이거든요. 급가속 급출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 네. 자, 교육을 할 때 제가 옆에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되고, 옆에 지나가는 차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잡으세요. 그 브레이크 밟아볼 거예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지금 썼어야 되는데 안 썼죠, 그죠? 네. 타워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 이렇게. 아. 그러면 그 브레이크죠. 0.71G죠? 네. 그죠? 0.5G 이상이면 그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여기 7점 갑점인데 3번 하면 실격이라는 얘기예요. 자, 중립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급브레이크 안 쓰는 법을 좀 이따 알려줄 거예요. 0.71을 나눠 쓰면 돼, 힘을. 어떻게 나눠 쓰냐면, 0.5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살짝 뗐다 다시 밟으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중립 상태에서 엑셀 밟아볼게요. 이러면 RPM 감점이 된답니다. 그죠? RPM 뜨죠? 요게 3번 하면 실격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수는 70점이 합격이고요. 가끔 이제 교육하다 보면 뒤에서 빵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빵했다 감점 먹는 거 아니니까 이유없는 급정지만 아니면 신경 쓰지 말고, 느리다가 빵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죠?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우회전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가끔. 네. 그 우회전 차가 이제 학원차 무시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직진하는 차를 우회전 차가 방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무서워하지 말고, 무섭다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차 따라오니까 사고 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핸들 꺾으면 위에 옆에 차가 지나가니까 사고 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절대 핸들 꺾지 말고, 위험하면 내가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있으니까 보조 브레이크 받거나 핸들 꺾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네. 이 중립은 5초 정도 멈추거나 6초 정도 멈출 때 중립 안 놔도 돼요. 10초 이상 지나야 감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신호등 보시고, 초록불 통과. 자, 이 신호등이, 신호위반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 네. 이 황색불 있죠, 황색불. 네. 황색불 들어오면 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정지선이 아직 보인다라면. 가야 돼요. 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황색불은 네. 적색 신호의 연장이에요. 아. 연장이기 때문에 초록불이 아니야. 적색 신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내가 항색 빠른 속도로 가다가 항색불이 들어오면, 자 보세요, 지금 속도 50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항색불이 들어왔어,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면 못 멈춰 50은. 그럼 그냥. 네, 그럼 가는 게 맞아요. 그게 딜레마 전쟁. 원래는 실격이에요. 근데 딜레마 전차에서 저거는 감독관도 못 멈추니까 봐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금 우리가 거기 20km, 여보세요. 지금 속도가 20 느리죠? 네. 느린데, 여기서 딱 바뀌어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 느리잖아. 느린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신호위반을 안 하는 방법은 잘 들어야 돼요. 신호등을 예측을 하면 돼. 아... 예측하는 방법 좀 이따 알려줄 거예요. 네. 그거 보면 아 신호등을 저렇게 예측하는구나. 자 미리 신호등 한번 보고 초록불. 자 사람 무단횡단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차 나오고 이런 것들 다 예측을 해야 돼요. 그게 방어운전을 하는 거예요. 고압적으로 빵빵 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나랑 같이 하는 거니까. 신호등 한번 보고 자 정지해야지 그죠? 멈출 수 있죠? 아... 멈출 수 있죠 그죠? 네. 통과하려면 멈추면 중립, 10초 이상 대기니까.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거 따라갈 때 보면 탑이 높아서 신호등이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저런 트럭들은 신호위반 되게 잘해. 어... 앞차간다 같이 따라가시면 안 돼. 신호등 꼭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네.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는 거예요. 브레이크 먼저 떼지 말고.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항상 기어 넣기 전에 브레이크 떼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감전 되는 거 봤죠? 네. 정지 때 미제동. 항상 기어 넣고 브레이크. 뒷차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출발하면 돼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 들어갈 했더니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가 우회전이 아니거든. 네. 왜냐면 멘트가 아직 두 번 더 남았거든. 여기서 꺾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150m 나오면 우측 깃발 켜야 돼요. 약 150m 앞. 자, 여기서 켜야 돼요. 우회전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멘트가 80m거든요. 이게 120m 보이죠? 메타. 네. 80m에 깜빡이 켜든가 켜야 되는데 30m 안에서 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감점될 겁니다. 자, 지금 키거나 마지막 매트 80m 할 거예요. 보세요. 초록불 확인. 네. 자, 그죠? 이때 켜야 돼. 그죠? 안 켰죠? 그죠? 네. 근데 내가 20m에서 켜볼게요. 가다가 속도 우회전은 한 20 이하로. 자, 이때 이제 내가 깜빡이 켰어. 늦었죠? 그죠? 네. 여러분 이제 감점이 되나? 감점 먹죠? 그죠? 30m 전 미신호. 그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우회전은 80km 구간입니다. 20km 정도로 하면 됩니다. 우회전은 20km 정도로. 자 여기서 이제 진로 변경을 할 거예요. 네. 진로 변경 첫 번째 왼쪽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진로 변경 첫 번째는 전방을 봅니다. 내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차가 멈췄으면 내가 진로 변경 못해. 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공간을 먼저 확보합니다. 두 번째는 왼쪽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깜빡이부터 켜요. 잘 보세요. 자, 깜빡이 켤 거예요. 자, 그리고 점선에서 옮기는 거예요. 자, 깜빡이 켰어. 자, 이제 왼쪽으로 보면 더 보세요. 차 있네? 앞에 봐. 핸들 안 움직이죠? 네. 차 있네? 앞에 봐. 차 가네? 이제 없네? 그럼 살짝 꺾는 거예요. 조금 꺾었죠? 네. 그죠? 자, 깜빡이 이제 꺼져요. 이렇게 꺼주고. 자, 한 칸씩이에요. 또, 자, 멈출게요. 자, 저 차를 멈출 수 있는 건데 가는 거예요. 자, 한 칸씩인데, 자, 내가 진로 변경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면 여기서는 옮기시면 안 돼. 교차로에서는. 옮기면 다 위반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깜빡이는 켜도 상관없어. 다만, 옮기는 거는 저기 점선까지 가서 옮기면 돼요. 그때 왼쪽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핸들 많이 꺾지 말고, 요 정도만 꺾고 엑셀만 밟으면 금방 들어가요. 근데 엑셀을 안 밟으면 안 들어가죠. 알겠죠? 그리고 좀 이따가 내가 요거 눌러보라 하면 50을 한번 눌러보세요. 좀 이따가. 네. 이 20초 내 미출발은 뭐냐면,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있으면 감독관이 이거 누르면 20초 안에 못 가면 감점되는 거예요. 요건 다 수동 감점들. 다 수동 감점. 수동 감점들은 감독관이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 감점 이거는 못 봐줘요. 자동 감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건 이제 80인데 이거는 업데이트 안 돼서 80이에요. 지금 다 60입니다. 60, 50.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출발하면서 깜빡이만 킬 거예요. 자, 출발. 자, 깜빡이만 킵니다. 지금 왼쪽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앞에 보는 거예요. 잠시만. 못 들어가니까. 자, 이제 왼쪽 봅니다. 차 있어요. 앞에 봐. 천천히 가면 요 속도 40 정도. 보고 앞에 봐. 그죠? 빨리 안 들어가세요. 보고 앞에 봐. 보고 앞에 봐. 보고 앞에 봐. 보고 앞에 봐. 보고 앞에 보고 이제 없죠? 네. 살짝. 알겠죠? 깜빡이를 미리 켜는 이유는 뭐냐면 옆에 차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뒷차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옮길 거니까 뒷차가 먼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 속도 올리는 거 해볼게요. 자, 여기 50 눌러보세요. 50km 나오죠, 그죠?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게 이제 초가 갈 거예요. 1초, 2초 초가죠? 네. 15초 중에 5초는 50을 넘어야 돼. 그럼 엑셀 밟아볼게요. 자, 이렇게 50, 그죠? 네. 유지. 그죠? 네. 알겠죠? 속도 유지. 5점짜리예요. 자, 그리고 속도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올리는 거는 엑셀로 하는 거예요.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엑셀 떼면 줄고, 엑셀 밟으면 빨라지고, 엑셀 떼면 줄고, 이렇게 천천히, 그죠? 브레이크는 내가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게 할 때, 빠르게 속도 줄일 때 그때만 쓰는 거예요. 약 알겠죠? 50m 앞.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네, 브레이크 쓰면서. 자, 좌회전 들어왔네요. 좌회전 할게요. 여기 1차로로 들어갑니다. 좌회전 한 20km 이상으로 하시면 돼요.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자, 자, 우회전은 20이야. 잘 들으세요. 우회전은 20이야. 그러니까 18km 해도 되고, 19km 해도 되고, 10km 해도 되고, 5km 해도 되고, 2km 해도 돼요. 우회전 무슨 알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20km 해야 하니까 19km 해야 되나? 야, 20km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야, 상황에 따라서. 왜?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좌회전은 신호바퀴 방금 돌았죠? 네. 좌회전은 신호바퀴 돌았기 때문에 20 이상 32야. 20 이상 32야. 알겠죠? 네.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300m 앞 유턴. 유턴은 15km 이하. 9km로 해도 되고, 8km로 해도 되고, 5km 해도 됩니다. 약 150m 앞 U턴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그죠? 네.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자, U턴입니다. 여기는 중앙선에 U턴을 하면 안 돼요. U턴을 이렇게 바닥에 화살표 거꾸로 된 거랑 저쪽에 표지판 보이죠? 저쪽에 U턴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자,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죠? 멈춥니다. 자, U턴 설명 잘 들으세요. 네. 표지판 밑에 하얀색 글이 있죠? 네.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좌회전 신호 때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보행 신호 시 유턴이라고 써있으면 이 앞에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보행 신호 시에 유턴을 안 써놨냐면 여기 도로가 두 개고 여기는 세 개예요. 도로가 두 개면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행 신호 시 유턴을 안 준 거예요. 어떤 데는 보행 신호 시 유턴, 좌회전 시 유턴 두 개 다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갈 수 있어요. 네. 그때는 여기 저기 보행 신호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행 신호가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유턴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저기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아예 글씨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걸 이제 비보호 유턴, 상시 유턴. 그거는 지금 돌아도 되고 초록불에도 차만 없으면 돌아도 되고 아무 때나 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코스에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유턴이 A 코스만 있어요. 여기 A 코스 마지막이거든요. 네. 좌회전 때 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점선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실격이라는 거. 네. 아셨죠? 자, 초록불이 들어오면, 저기 주황불이 들어오면 다음이 좌회전이에요. 주황불이 들어오면 주황불은 3초에서 5초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10초가 안 걸리죠. 네. 그러니까 충전 넣을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황불 들어오면 기어를 넣고 핸들 다 돌리면 돼. 이거 차가 안 오는 거 보고 브레이크를 떼면 돼. 아, 알겠죠? 네. 왜냐면 10초 이상이 아니니까, 그지? 아니면 핸들을 먼저 돌리고 기어를 뒤를 놔도 되고요. 그건 순서 상관없고. 그리고 엑셀은 살짝 밟았다 떼시면 돼. 세게 안 밟아요. 안 밟아도 되고 엑셀은. 네. 그래서 3차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유턴은 몇 차로 들어가라는 게 없는데 우리는 3차로에서 시험을 끝낼 거기 때문에 3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어 넣고 핸들 다 돌려. 아직 차 오죠? 네. 가면 안 되겠죠? 네. 가는 보고 떼고 이제 엑셀 차야죠. 그죠? 요 정도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발을 브레이크 얹잖아. 그죠? 그 다음에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으로. 그리고 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멘트 끝나면 멈추는 겁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 넣고. 그죠? 주차 브레이크 걸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시동을 안 끄고 그냥 끝내버리면 감독관이 시동 끄란 말 안 해요. 자 마무리 하세요 이러거든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감독관은 다 끝났나요? 그러면 네 한번 눌러버려요. 그러면 감점 또 5점 돼. 아세요? 시험을 종료한다. 점수는 꼭 시동을 끄셔야 불합격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불합격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격은 중간에 내리라 그러고 불합격을 그래도 완주는 하게 해줍니다.